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일단 붉은 빛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다소 짙은 하락률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눈을 좀 돌려봐도 붉은 빛기가 더 많이 포착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같이 초록불 켜고 있는 코인들도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눈에 좀 띄고 있지만요. 시장 가치가 전반적으로 1,700억 달러 초반대로 내려앉으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은 54.6%까지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하락세, 피하기 힘든 아침인데요. 10위권 내에서 오르는 종목 바이낸스 코인밖에 없고요. 13위의 비트코인 SV도 소폭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역행하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0.2% 상승, 메이커 3.77%, 베이직 어텐션 토큰 3.08% 상승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100위까지 쭉 넓혀서 좀 살펴보셔도 크게 오르는 종목이나 크게 내리는 종목 없는 그런 아침 연출되고 있는데요. 덴트가 90위에 위치해 있는데 12.84%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상승세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아침이네요. 비트코인은 현재 7거래일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자, 주 초반의 가격대에 다시 머물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 보여준 가격에서 자, 올라가주느냐 아니면 더 하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경우는 확실히 7거래일 동안 가격을 하락 곡선을 이미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다소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요. 자,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량 현재 3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의 거래량 대부분 자,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도비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만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거래소들은 자, 혼조권에서 거래량이 늘고 줄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래량은 좀 역시 침체되어 있는 모습 연출하네요. 국내 시세 살펴보시면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내리고 있고요. 대부분 국제 시세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하락 속에 머물러 있는 빗썸. 그리고 아르고를 필두로 업비트의 분위기도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아르고 거래대금 제일 많고요. 자, 쿼크체인, 코스모코인 오르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현지 시간 일요일이죠. 그래서 다소 조용한 하루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 비트파이낸스의 이슈일 텐데 비트파이낸스와 뉴욕 사법당국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 0.72% 하락하면서 5,262선은 일단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파이낸스의 이슈가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놓았다가요.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가 현재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슈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규제 쪽에서 이슈가 많이 터져줘야만 시장이 정화된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런 규제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의 탄탄한 펀더멘털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뉴스BTC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파이낸스 측에서 이런 공지를 냈는데요. 이걸 이 고트라는 트위터 분석가는요. 자, 그들이 뉴욕 사법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쭉 읽어보면 뭐 필요한 자료는 다 주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좀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따르지 않겠다, 뭐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탄탄하기 때문에 몇몇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만 달러, 5만 달러, 그리고 100만 달러까지 향후 20년 동안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상승세를 조금 더 해주려면 굉장히 큰 뉴스들이 터져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중국에서 위안화를 통제하는 것을 멈추겠다라든지,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든지 하는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라도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잖아요. 미국 대선과도 연결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성공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쳐준다면 비트코인이 플라이,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멀리 내다본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이런 뉴스들에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일단 타겟은 6,000선 유효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 5,200달러 선은 유지되어 있는데, 저점으로는 5,100달러 선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반발 매수겠죠? 네,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점 짚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타겟은 이제 6,000달러 전 타겟은 5,800달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좀 뒷받침 돼줘야 된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요. 자, 비트파이낸스 이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비트파이낸스와 테더는 일단 위로 올라가 보면 그 근원이 같죠. iFinex라는 곳으로 같은데요. 자, 이곳과 뉴욕 사법당국의 싸움이 어떻게 끝날까? 미국 마틴스 러에 따르면 뉴욕 사법당국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EMB 크립토가 미리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마틴법 같은 경우에는 뉴욕 사법당국에 금융사기 관련된 조사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는 그런 법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한다, 뭐 이런 약간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일 비트파이낸스와 테더가 어떤 금융사기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게요. 일단 뉴욕에서 사업을 할 라이센스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뉴욕 사람들이나 뭐 뉴욕 기관들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게 가장 큰 지금 불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크립토 캐피탈이라는 파나마에 있는 3자 결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데다가 여기에 뭐 뉴욕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갖다가 예치하고 이런 것들 자체로 봤을 때만도 충분히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AMB 크립토가 내비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오랜만에 좀 살펴보시면요. 이더리움 현재 가격이 현재 157달러 선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일단 150달러 위에서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의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 투자를 유의미하게 지켜본 뉴스비트입니다. 얼마 전에 290만 달러를 넷저가 삼성에서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삼성은 정확히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젠고에도 투자를 한 상태인데, 이 젠고는 여러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로부터 지금 4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자받은 상태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이더리움에게도 호재일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일단 삼성 갤럭시 S10 같은 경우도 ERC20 토큰 다 지원하고요. 이더리움도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자,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조셉 루빈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두 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생태계 속에서 점점 더 커갈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 가격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뉴스비티씨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50달러 선에서 이게 38.2% 피보나치 레벨 수준이거든요. 가격이 후퇴, 38.2% 정도 후퇴했을 때 가격, 이 가격을 나타내죠. 피보나치에 있어서 또 150달러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지금 예전에는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것이 지금 저항선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170달러 선. 그래서 일단은 170달러 선을 유의미하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1차 목표가는 2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바이낸스 리서치가 발표가 됐는데 리플이 다른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상관관계가 가장 적은 자산으로 꼽혔습니다. 리포트를 바로 보시면요. 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서로 상관관계가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수학적인 거는 좀 내려가 보고 요 그림만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1로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인데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 0.87%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리플을 보시면요. 자, 대부분의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적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0.53, 이더리움과 0.61, 이오스와 0.48 등등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관관계가 이더리움과 굉장히 높은 축에 속했고요. 이렇게 리플 같은 경우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것, 결국 그렇다면 리플이 위험 분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결론 내리고 있어요. 자, 그 밖에 바이낸스에 상장돼 있지 않은 코인들끼리의 상관관계,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권의 암호화폐 자산들과의 약간 이분법적인 가격의 분산, 또 코인베이스에 리스팅된 자산들끼리의 상관관계, 자, 데시아 모네로처럼 프라이빗 코인들과의 상관관계 등이 유의미하게 꼽혔습니다. 자, AMB 크립토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볼게요. 암호화폐 펀드들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 2018년과 비교해서 40%가량 줄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기사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그 보고서를 쭉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물론 2018년에 239개에서 2019년 추산되기로 145개로 거의 40%가량 줄어든 것이 맞는데요. 그리고 운용자산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이렇게 1000만 달러 미만 또는 1억 달러 이상 이렇게 숫자는 좀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자산 운용자산의 성장세를 봤을 때는요. 2016년부터의 그래프인데요. 작년 2018년보다는 많이 자산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 런칭한 자산은 좀 줄었을 수도 있지만요. 일단 금액 자체는 늘어났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크립토 펀드들 어디에서 왔나 보면 헤지 펀드가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벤처 캐피털이 또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유의미하게 상승했던 코스모스 코인을 좀 살펴볼게요. 현재 가격 살펴보시면요. 자, 약세장 속에서도 3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런칭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더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이 바이낸스의 CEO 장펑차오가 보통 암호화폐들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 특히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들이 직접 우리 상장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코스모스팀 같은 경우에는 상장 관련 논의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장펑차오가 직접 트윗을 남겼네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다른 지역,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그 블록체인 덱들이 상호 운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코인인데요. 자, 이번에 바이낸스 상장 소식을 알리면서 가격 30% 넘게 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뉴스들, 시장 가치들 확인해 봤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하시고요. 이번 주는 4월과 5월이 갈려있는 그런 주이네요. 어느덧 4월이 끝나고 5월이 다가오는데요. 자, 상반기 좀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5월도 또
많은 계획들, 즐거운 계획들로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